바로 구동환 선수의 시연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심사위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내에 계신 여러분들은 심사위원 입장할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 소리 저지 송기영, 김율, 서천우, 진성기. 테크니컬 저지 김정진, 박하명. 헤드 저지 김수지 심사위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동환 선수는 이제 이번 대회의 마지막 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동환 선수에게 격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구동환 선수 음향 체크를 부탁드리고 확인 후에 멋진 시연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음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 사진에 가장 어두움에서 밝은 부분까지 카메라 센스를 포착할 수 있는 빛의 범위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이 빛의 범위가 넓으면 사진을 보다 사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장비와 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저는 분쇄를 진행하며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레인지는 커피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인스턴트가 대부분이었던 시절에서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메뉴를 알게 되고 커피 나무와 체리를 통해 산지의 환경을 들여다보게 되었죠. 시즌 2 컵이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지금의 우리처럼요. 그렇게 커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며 커피 체인망의 각 공정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양한 가공 방식과 새로운 로스터 영역, 에스프레소 머신과 각종 기술 개발 및 다채로운 센서를 경험처럼 말이죠. 생동감 있는 사진 한 장을 볼 때 실제 현장 이상의 감동을 얻듯 컵 한 잔으로 오기까지의 경험을 느끼실 수 있도록 섬세한 다이나믹 레인지에 집중하며 15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닥에 놓인 정보 카드를 보시며 편안히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커피의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세 가지 코스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실 커피는 에콰도르 루아지 2100m에 위치한 라파파의 농장의 메호라도 티피카 품종으로 아나로빅 내추럴 커피입니다. 메호라도란 개선된, 향상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기존의 아나로빅 내추럴의 스웨트하거나 치즈해지는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고 넓은 스펙트럼의 향미와 깔끔한 플레이니스를 부각시키기 위한 가공 방식의 개선으로 생산된 커피이죠. 바로 제가 찾고 있던 내추럴 풍미와 클린함을 함께 갖춘 커피였죠. 농장주 주안은 제 친구인 커피 전문가 후와 함께 발효 과정 중 미생물 증식과 제어를 위한 조건을 설계하였죠. 우선 발효를 하기 위해 카스카라를 물과 7:1의 비율로 10분간 끓여 산소를 제거한 발효 탱크에 넣어 4일간 보관합니다. 이렇게 미리 정제한 카스카라에 23도를 추가 선별된 커피 체리와 체리에서 추출한 락틱산을 추가하여 섭씨 17도에서 5일 동안 관리하며 pH 3.7이 되면 발효를 종료하였죠. 그리고 체리를 40초간 45도의 따뜻한 물에 담근 후 실내에 준비된 3개 층의 드라잉팬에 옮겨 수분이 10.5에 도달할 때까지 28일간 건조시켜 마무리합니다. 핵심은 발효 과정 중 생두의 당이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과발효를 통제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세심하게 통제 발효된 라파파에는 아나로빅 내추럴의 복합적인 향미를 지니면서도 택타일과 스윗니스가 매우 클린한 커피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한 잔에 담기 위해서는 커피의 분쇄와 추출 과정에서도 세심한 테크닉이 필요했죠. 먼저 분쇄도입니다. 가공 과정 중 미리 정제한 카스카라와 선별한 락틱산의 사용으로 생성된 향미의 복합성은 두 가지 분쇄도에서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바이올렛, 리치의 향미를 가진 550 마이크론과 핑크 구아바, 레드 포멜로의 향미를 가진 430 마이크론처럼 말이죠. 향미의 복합성을 위해 550 마이크론 6g과 430 마이크론 13.5g을 혼합하여 사용하죠. 다음으로 깔끔한 스윗니스와 피니쉬를 위한 추출 과정에서의 세심한 테크닉이죠. 기술 파트에 추출 전 머신 물을 이기는 이전 추출 찌꺼기 제거와 열 보존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반면 머신 디퓨저와 샤워스크린 사이에는 의도치 않는 물이 평균 2g 존재하고 지용성 오일이 모두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은 추출 시 폐율 증가, 즉 물의 뭉침 현상으로 좌우 추출 편차를 일으키거나 추출 초기 물량 증가로 향미나 텍스처를 저하시키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터필터 장착자 샤워 스크린을 마른 타월로 닦아주게 되면 물의 균일한 확산과 함께 약 1%의 TDS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 분쇄, 추출의 섬세한 기술을 담은 에스프레소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복합적인 향미한 클린함을 유지하기 위해 머신의 온도는 92도로 세팅되었고 19.5g을 담아 34g의 에스프레소를 21초 추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모든 코스에 동일하게 사용되며 에스프레소의 향미의 명확성을 위해 에스프레소 포터필터만 미리 준비해두었죠. 추출하는 동안 냅킨 앞쪽에 꽂힌 정보 카드를 보시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으로 뽑아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크레마만 확인하신 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스타하는 동안 편하게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핑크 구아바, 레드 포멜로, 리치의 향미와 바이올렛의 후미강 애프터, 미디엄 로우한 무게감에 라운드하고 실키한 텍스처를 경험할 수 있죠. 맛있게 드세요. 에스프레소 맛있게 드셨나요? 다음 밀크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밀크 맛정보 전달해 드릴게요. 잘 녹인 캐러멜, 누가의 향미와 실키하면서도 고급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같은 텍스처를 경험할 수 있죠. 잘 정돈된 라파파야의 단맛과 향미의 영혼의 조화를 위해 단백질의 용해성과 분산성이 좋은 우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가장 높았던 유기농 홀밀크를 선택하여 잠시만 기다리시면 밀크 음료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균질화 작업은 로스팅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죠. 가공 시 생두의 당을 잘 지켜내 라파파야는 스윗니스의 비율이 높으면서도 섬세한 향미와 투명함이 모두 존재했기에 로스팅 시 이 세 가지를 모두 구현하고 싶었죠. 그래서 라이트 프로파일을 사용하되 생두 내부의 온도를 일관성 있게 조직화하는 할로겐의 원리를 이용하였죠. 안정적인 수분 제거를 위해 열풍은 최소화하고 향미의 스펙트럼을 위해 할로겐을 사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생두와 빛의 조사거리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두의 투입량은 300g으로 제한하고 173도에 투입하여 223도에 배출하기까지 약 8분이 걸렸죠. 결국 라파파야의 스윗니스는 가공, 로스팅을 거쳐 우유의 균질화로도 유지력이 매우 좋았다는 것을 밀크 음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가공시 다양한 적절한 온도를 설계하듯 시그니처에서는 재료의 특성에 맞는 온도로 복합적인 아로마를 만들어 라파파야의 향미 영역을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였죠. 시그니처는 크게 에스프레소, 라임처럼 골든 에센스로 구성됩니다. 우선 시원한 온도로 제공된 음료를 위해 에스프레소를 칠링하였죠. 추출 후 온도의 그 파강으로 라파파야의 컴플렉스 향이 잘 보존되죠. 다음은 음료의 명암을 높인 라임 시럽입니다. 부드러운 향을 위해 라임을 50도의 물에 4분간 중탕한 후 200g을 스퀴즈하여 설탕과 1대1 비율로 2일간 숙성시켜 필터링합니다. 그 후 화사한 아로마를 위해 신선한 라임을 100g을 추가하여 1일간 2차 숙성으로 완성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라임 시럽은 에스프레소의 향미와 에센스 아로마에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며 20g 사용 시 청사과의 향기로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골든 에센스입니다. 이 에센스는 세 가지로 구성된 아로마 추출물로 실론 시나몬, 허니, 캐러멜의 향유, 로토스 쿠키의 부터를 경험할 수 있죠. 골든 에센스는 홍역꽃, 주니퍼베리, 그리고 사프란으로 만듭니다. 먼저 스윗니앙스의 아로마를 위해 홍역꽃잎 6개를 70g을 40g에 1분간 추출하죠. 높은 온도에서 잘 추출되는 목련이지만 추출 시간이 길어지면 빈도가 상승할 수 있어 온도와 시간을 관리했죠. 다음으로 주니퍼베리 2g의 추출을 위해 500 마이크론으로 입자의 일관성이 좋은 포만 상태로 분사합니다. 톡선은 스파이스 향을 가지고 있는 생 주니퍼베리를 감초와 같은 차분한 아로마로 안정화하기 위해 가벼운 로스팅을 진행하였죠. 마지막으로 잘 말린 사프란 6개와 설탕 2g을 함께 머들리가죠. 사프란의 쌉싸름 플로럴 아로마는 지용성으로 에센스 아로마 성분들을 잘 코팅하여 주죠. 그리고 설탕은 사프란 아로마 추출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골든 에센스의 재료들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50도의 목련지를 주니퍼베리와 사프란에 부어 에센스를 추출하죠. 주니퍼베리의 정향과 사프란의 비터한 플로럴 아로마가 강하게 추출되지 않도록 50도의 목련지를 사용하였고 에센스의 투명함과 농도를 얻기 위해 미세한 망을 가진 홀드그룹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음료의 향미와 아로마를 연결하기 위해 영도에서 얼린 60g의 스테인리스 아이스볼을 사용하죠. 이제 칠링한 70도의 에스프레소와 15도의 라임 시럽, 50도로 추출된 골든 에센스의 온도를 15도로 균일화하기 위해 부드럽게 10회 스토링하겠습니다. 시그니처 맛정보입니다. 청사과, 허니, 실론 시나몬, 맑은 캐러멜, 시더의 향미와 크리스피한 마우스빌, 망고 주스와 같은 텍스처,
로토스 쿠키의 해프터를 경험할 수 있죠. 잔을 받으시며 제 시연이 종료된 후에 여유있게 세 번 스월링 하신 후 두모금에 나눠 드셔주세요. 아로마와 텍스처 증가를 위해 바닥은 넓고 입구가 좁아지는 잔을 준비하였죠. 사실 다이나믹 레인지와 커피는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사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그 과정이 복잡하고 사진이나 커피 한 잔의 경우 즉 결과물로 느끼는 뉘앙스가 매우 다양하다는 유사성이 있죠. 어느 때보다도 커피의 영역이 다이나믹하게 확장되는 요즘 커피와 재료를 이해하고 과정 안에서 세심한 기술을 연구해 커피는 이런 것이다의 고정된 개념이 아닌 고객의 다양한 해석을 끌어내 경험에 필요한 시기이죠. 코스마다 변화하는 빛의 색감으로 여러분께 제공된 음료의 경험이 각자의 인식 안에서 확장된 것처럼요. 그리고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15분이 다이나믹했을 거라 기대합니다. 다음에 오늘의 구동환 선수의 멋진 시연이었습니다.